구독, 좋아요, 공유. 아버지 부탁드리면서 김땡이 일본 여자 번호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명 김영이고요. 93년도 9월 7일 충청남도 서산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고요. 키는 165밖에 안 되네요. 제가 봤을 때 한 170 가까이 되는 줄 알았는데 살짝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쪼만하네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하시는데 유튜브 구독 신청, 인스타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네이버에 검색을 하니까 음악인이라고 나와요. 이름도 똑같이 김땡인데 20년도 데뷔라고 하고, 아무리 그래도 기본적으로 코미디언이고 개그맨인데 음악인이라고만 나오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리고 말이야, 왜 사진은 없어? 이 너무해. 그나저나 말이야, 나 검정색 머리만 봤는데 노란색 머리, 탈색한 머리도 너무 이쁘네. 자주 탈색해줘. 미야 미야, 나 태권도 선수다. 너무 이쁘고 너무 귀엽네. 땡이야, 고마워.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최민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뭐 하는 그 손 뭐야 지금? 불쾌하게 지금. 그 자식도 있고 부인도 있는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자식뻘한테 말이야, 그것도. 나이 60 넘어서 뭐 하는 행동이냐는 얘기야 지금. 너 아무리 싸움 잘해도 말이야. 한판 뜰까? 너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강주은 씨한테 내가 이를 거야. 조심해. 이거 뭐야? 끈적머리도 잘 어울리네. 고마워. 그리고 말이야, 화장을 이렇게 짙게 하는데도 인상이 순해. 이거 쉽지 않은 거야. 원래 화장이 짙으면 인상이 더러워지는데 우리 땡이 같은 경우는 순해지잖아. 이거 쉽지 않은 거야. You must come back home. 꽃을 입고 있네. 저 꽃무늬지 옷이에요. 초록 색깔. 저런 색깔의 장미인가? 저런 꽃은 처음이야. 물론 땡이 같은 꽃도 처음이고. 잠깐만, 윙크는 반칙이야. 이건 범죄야. 심장마비 걸려. 조심해. 아니, 호피. 호피도 너무 잘 어울리는데. 땡이야, 고마워. 그리고 말이야, 혹시 이름이 땡인데 혹시 학창시절에 땡땡이 자주 쳐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다분히 의심스러워. 화장 짙게 한 것도 그렇고, 학창시절부터 자주 발라온 그런 솜씨야. 빵야, 내가 널 체포하겠다. 이건 생일 때 같은데? 다음 생신 때 날 쳐대. 지금 보니까 살짝 코뚱땡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 너 혹시 코뚱땡이니? 약간 그 치어리더 박기량 씨 느낌도 있네요. 박기량 씨 그 유명하잖아. 그 부산의 미녀로다가. 딱 이미지는, 딱 사진상으로 봤을 때 이미지는 약간 이제 생캐, 좀 강한 느낌인데, 뭐, 여자친구가 내가 얘기한 거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뭐, 김서영 씨가 옛날에 그 드라마에서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약간 그런 이미지인데, 실제 성격은 소녀소녀하다고 합니다. 예. 천상 여자. 포스가 있고 코뚱땡이지만 너무나도 착하고 순수한 여자 김땡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릴게요.